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실시간 증시 수다로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시장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뚜렷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이런 업종들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는 여기저기서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대형주보다 이제 코스피에서 보면 시가총액 상위들이 못 가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들을 한번 쫙 훑어보십시오. 첨보, LMF 등등 거의 신고가를 가고 있고, 펄어비스나 뭐 골프존 같은 기업들도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JYP 같은 리오프닝에서의 이제 최고 대장주죠. JYP 이런 주식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전기차, 바이오 주식들을 개인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은 실적이 증가하면서 이 코스피 대형주보다 작은 금액으로 코스닥 종목들하고 또 이런 리오프닝 주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제조업보다는 또한 이 문화 콘텐츠, 한류 쪽에 좀 투자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게 또 이제 리오프닝과 맞물려 있죠. 한마디로 이제 K푸드, K뷰티, K한류.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 대한 이제 앞으로 실적적인 것보다 코로나 이후에 또 지금 우리 전 세계 증시에서,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투자가 외국인 기관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도 또 많이 올라온 것들도 있고 아직도 이제는 손대기가 좀 어렵다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명승부사 전문가님, 리오프닝 관련 종목도 어떤 것들 좀 집중하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서는 이제 리오프닝에서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옷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옷도 많이 좀 사야 될 거고,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하니까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여행을 가면서 여행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소비, 내수 소비 쪽에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안 좋았잖아요. 그럼 이제 좋아진다라고 본다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식이 영원무역이었죠. 영원무역. 어제 5% 정도 상승하고, 오늘도 2.6% 현재 51,200원이네요. 자, 영원무역의 경우 동사는 이제 노스페이스를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K패션의 시대가 온다. 한국에 대한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신흥시장에서 한국 의류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주식도 보면은 어제 뭐 쌍방울, 비비안 이런 속옷들이 급등하는 장인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속옷을 많이 입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의견으로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건 향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옷이 좋다면서 이제 보따리채 사갈 것이라고 본다면은 한국 의류주에 대한 투자도 저기 자본의 몇 프로는 하셔야 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영업무역 앞으로 좀 흥하려 합니다. 보면 전 세계 비국에서 수출하는 기업인데 실적도 좋고 그동안 별로 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갔던 주식들이 이제 새롭게 가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또 하나 보면은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입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호텔, 파라다이스 카지노 다 아실 겁니다만, 이게 이제 1968년이죠. 3월 5일 날 당시 인천 올림포스 호텔 머커리 호텔에 콘티넨탈 카지노 클럽을 연 게 기원이죠. 근데 2017년도에 이제 4월 달에 파라다이스가 영종도 인천공항 옆에 IBC 부지에 1조 2천억을 들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역량을, 그룹 역량을 최대한 다 동원했는데, 이 사업이 2018년 7월에 완공됐는데 사업비만 7천억 이상 들어갔습니다만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리오프닝 되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진짜 실적도 좋아지고, 또한 이제 그동안 주식가가 많이 못 가고 내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좀 얘기를 더 드리면서요. 파라다이스 영업무역 탑2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영업무역 계속 한번 지켜보겠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